당신 노래 어디에서 불렀어? 여기잖아. 9번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프로가수 지망생입니다. 웨이터 아니야? 오디션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어촌 난 어디에서 살지만 김또배 탈락. 왜요? 당신 노래엔 한보다는 화밖에 없어. 화가 난다! 야, 범인이다, 범인이야. 누가 봐도 모르는 범인인데.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너 노래 좀 망치 아니야? 아, 형님. 잘 지내셨어요? 야, 얘 체포해. 예. 너 교도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끌고 가. 예, 잠깐만요.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아니, 왜? 아까 CCTV로 확인했을 때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시간은 10초 정도였어요. 망치가 이 차단기를 내리고 이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두 번 공격하고 다시 저 끝방으로 가기에는 10초라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불이 꺼진 후 노래방 사장은 10초 만에 저 차단기를 올렸어요. 불이 꺼진 이유가 정전일 수도 있는데 노래방 사장은 차단기가 내려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장은 늘 불감통에게 협박을 당하고 돈을 뺏겼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장은 범행을 결심합니다. 바로 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 아, 감전! 저유! 야! 평소 불감통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노래방 사장은 누전된 마이크를 잡게 합니다. 차단기가 내려간 이유는 그 누전된 마이크를 불감통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잡는 순간 불감통은 쓰러지며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는 상처를 입습니다. 사실 불감통의 사인은 머리를 공격당해서가 아니라 바로 전기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차단기가 내려간 이유를 알고 있는 차단기를 올린 사람이에요. 잘못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놈들한테 자세 뺏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바로 가. 예. 잠깐만요. 사원 신고 업데이트 됐는데 노래하고 안 하실래요? 에이, 두 시간 서비스 어디 있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사건이었다. 나 안심쿵. 또 어떤 사건을 해결할지.